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죄 짓는 거 아니라면 소원이 있잖아요. 죄 짓는 응답이 아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은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응답을 해 주시려니까 구하게 하시는 거라니까요.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성경을 조각으로 문자적으로만 보고 살려면 기도하라. 이것은요. 경건의 모양을 취한 것 같지만 경건한 신앙생활도 아니고 흉악의 결박으로 교인들을 옥죄는 지옥의 사자, 무정행의 사자, 엄녀가 서 있는 엄부에 있는 자, 이런 자들이 하는 설교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기도가 눈 감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할 때까지 간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결정적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더 이상은 속일 수 없어 속지도 않을 거야. 살려면 기도하라. 기도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살라면 뭐하라고요? 기도해라. 기도하면 살 수 있어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사람이 마음이 바뀌고 비바람치는 환경이 바뀌고 닫힌 문이 열리고 쓰러진 사람이 일어나고 죽은 환경이 살아납니다. 살려면 기도하라. 박한수 목사님이 말하는 살려면 기도하라의 살려면은 무슨 뜻일까요? 육체도 죽지 않고 사는 영생을 말하는 것일까요? 요한일서 5장 13절의 말씀을 들면서 영생을 믿어야 한다고 말은 합니다. 100개의 교회 중에 99개 교회가 영생에 대해 말하지도 않는데 영생에 대해서 말한다고 하는 그 교회가 제자 광성 교회일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박한수 목사님이 주장하듯이 살려면 기도하라 했지만 이렇게 기도하면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의 죄를 더할 뿐 제가 목에 참은 인생은 다 죽음으로 한낱 먼지 티끌로 돌아갈 뿐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육체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둘째 사망이 지옥 영불이 있다는 것입니다. 설마 그렇겠냐고 하시겠지만 믿든 안 믿든 이것은 성경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살아있을 동안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진리를 깨달아 영생에 이르느냐, 성경과 다른 거짓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죄만 짓다가 죽어 지옥 영불에 떨어지느냐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무조건 아멘 할 일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걸었다고 교회인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설교한다고 예수님 하나님 입으로 말한다고 교회가 교회가 아니며 목사가 목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리를 진리대로 전하지 않는 목사는 단순히 진리를 모르는 무지한 목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영혼을 살인하는 영혼 살인자라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교인들은 일생 봉사하고 헌금하고 우리 목사님 하며 종교생활 했지만 결과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 영벌에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성경대로 정확히 알아야 할 절대절명의 지식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차이는 땅과 하늘의 차이, 지옥과 천국의 차이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자라고 합니다. 신자, 성도. 믿는 자다 그 말이에요. 믿는 자. 뜨겁게 믿어야 돼요. 열심히 믿어야 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된 질문이 있어요. 무엇을 믿느냐예요. 방향이 잘못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못 갑니다.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거죠. 믿는다는 것은 성경대로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비추어서 무엇을 믿어야 될지 너무나 명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성경대로 볼 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성경을 성경대로 볼 줄 모른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는데 우리가 사는 길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보고 듣고 행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자신은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이 현실, 이것을 반드시 깨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산다는 것은 육체가 죽어 영혼이 천국에서 사는 것이 절대 아니고 육체를 잊고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육체를 잊고 이 땅에서 산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전 세상이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는 세상에서 사는 것이 바로 천국에서 사는 것이고, 그런데 그 세상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는 세상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의 말씀이 실상이 되는 때는 언제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실상이 되는 때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공중에 있는 어떤 하늘, 헤븐이라고 말한 어떤 곳이 아니라 그 헤븐은 이 땅에, 이 땅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천국인데 지금은 천국인가요? 지금은 천국이 절대 아니죠. 천국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믿는 자들이 이루어낼 사명입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한수 목사님은 살려면 기도하라. 문제는 뭐냐면 기도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사실인 거죠. 그리고 산다는 것이 뭔지도 이 설교 영상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산다는 것은 육체도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온전한 삶입니다. 그래서 살려면 온전한 믿음을 가져라. 이 말이 맞는 말입니다. 이렇게 될 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순교자들 아닙니까? 부활하는 순교자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육체도 죽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 거룩한 자 영원히 정결케 된 자 성도들 이 두 부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전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만이 온전한 살려면 살려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증명하듯이 이 말씀이 실상이 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말씀을 실상으로 이루셨냐?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3일 만에. 그러나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는 말씀은 아직까지 실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땅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이루어지지 않는 바가 없다고 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실상이 될 때가 언제냐?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3장 25절에도 믿음이 온 후로는 믿음이 오기 전에 온 후로 믿음은 오는 거죠. 어디서 올까요? 어떻게 올까요? 우리가 모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앞에 믿음은 무엇이며 뒤에 믿음은 무엇일까요? 기록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죠. 문자적으로도 믿음으로 인해서 살게 된다. 믿음이 오셔야 되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에 이르게 되고 히브리서 11장 3절에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안다는 거죠.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외에도 전성경에 너무나 많은 말씀이 있지만 잠깐 살펴본 말씀으로만 봐도 믿음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아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실상이 오실 때 믿음의 본체가 오실 때 그때야 온전히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믿음의 본체 믿음의 실상이 예수 그리스도이실까요? 초림 때?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선생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셨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실상이 무엇입니까? 실제 일어나야 되는 일 진실로 그런 일이 대해서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어디로 떠나가셨죠?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너희에게 유익하다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유익한 거죠.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으로 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시기 위해서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오시기 때문에 내가 그를 보내느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의 다른 말은 심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께서 오실 때 그때 실상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오셔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듯이 믿음도 육체를 입고 오셔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이 땅에 실상으로 오실 때 온전한 믿음 전 성경을 통으로 봤을 때 온전한 믿음이신 분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인도하실 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신 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장래를 알게 하신 분 그분이 오셔야 성경에 기록된 비밀을 저희가 온전히 알게 되고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온전한 삶, 영생,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이 말씀이 실상이 되지 않았죠.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사람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께서 실상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지금 이 시대 이미 실상으로 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 수 있는 때가 진실로 도래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수년 동안 기도했을 때 하늘이 닫혀버렸어요.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오는 게 우연히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기를 엘리야가 기도를 해버렸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버렸어요. 그러다가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다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비를 억수같이 내리게 하셨어요. 이게 누구를 통해서 일어난 일이냐? 단 한 사람의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박한수 목사님이 성경대로 알고 있지 않다는 사실 그것을 성경으로 변증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3년 동안 오지 않다가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쏟아진 것은 성경에 기록된 사실이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그런 다음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렇게 일곱 번을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라로 말씀이 기록됐고 그 다음에 큰 비가 내리니라 라는 말씀,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죠. 엘리야라는 데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지만 열왕기하 2장 11절에 두 사람이 행함에 말하더니 홀연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엘리야는 육체도 죽지 않고 육체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옮겨온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의 성장을 가졌다고 해서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큰 비를 주셨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야 된다고 했던 이 박한수 목사님의 이야기는 너무나 성경을 문자적으로 겉으로만 본 겁니다. 박한수 목사님처럼 응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려고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를 오게 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주셨을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엄미한 말씀을 사사로이 사람의 생각대로 보고 판단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런 짓을 망령된 짓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 10절에도 보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을 폐하리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시대는 온전한 것,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온전한 믿음이 실상으로 오셨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 9절 10절의 말씀대로 부분적으로 알고 행하던 모든 것을 폐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더 이상 박한수 목사님 같이 설교하는 것 저희가 용납해서도 안 되고 그런 설교에 아멘에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 설교를 하는 망령된 입은 닫아야 됩니다.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올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엘리야가 비가 오지 못하도록 기도한 사실이나 비가 오도록 기도한 것 모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들 엘리야가 한 대로 흉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실, 이거는 하나님의 엄미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기록된 사실을 문자적으로 내용만 봐서 아 엘리야도 기도했구나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자, 예수님께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기도한다는 거죠.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 기록된 성경은 문자 그대로 성경입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가 기도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그러니 우리도 믿고 무조건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성경과 다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잠언 28장 9절에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신 건가요? 살려면 기도하라고 했는데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귀를 돌이켜서 진리의 말씀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다른 말로 율법 아닙니까? 그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주장대로 하는 그 모든 기도는 가증하다. 심지어 시편 106편 1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들어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은 파리하게 하셨도다. 영혼이 파리하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성경을 찾아볼까요? 에스겔 34장 20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살찐 양도 안 될 뿐만 아니라 파리한 양도 안 됩니다. 어디에 갑니까? 추옥 영벌에 떨어지는 거죠. 욥기 16장 8절에도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양, 시들은 모양이죠. 파리한 모양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나의 죄를 증거하나이다. 파리하게 된 영적인 상태, 죄를 지은 상태. 창세기 41장 3절에도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수가에 섰더니 창세기 41장의 말씀은 앞으로 있을 7년 대환란에 일어날 징조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 파리한 일곱 암소는 기근으로 인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파리하게 된다. 아무리 기도했고 그 요구한 것을 들어줬지만 그 영혼은 파리하게 된다고요. 이건 너무 심각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살려면 기도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온전한 기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살려면 기도하라? 또한 이 영혼이 파리한 결과가 바로 지옥 영벌인데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을 들어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다고 말씀하셨냐면 13, 14절에 보면 저희가 미구의 그 행사를 잊어버리며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어떤 가르침일까요? 하나님의 가르침이죠.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광야는 어디며 사막은 어디일까요? 이것을 문자 그대로 봐서 광야와 사막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광야 사막에 대해서 출애굽할 때 40년 동안 지나온 광야를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유대인들이 출애굽할 때 40년 동안 광야를 거치는 그 생활을 광야 교회라고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106편에서 말씀하신 광야,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셨다는 이 말씀은 결국 진리 한 절 전하지 못하는, 성경과 다른 거짓말을 하는, 영혼이 바짝 메마른 교회를 광야와 사막에 비유한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는 기도는 모두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한다고 하셨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박한수 목사님은 시편 106편 13, 14절의 말씀대로 욕심을 크게 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했어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근데 아직 북한이 장난질 안 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연한 일일까요? 나는 믿습니다. 이 나라에 기도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간구하는 사람, 간구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간구, 성경에 간구하라는 말씀이 여러 구절에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18절 19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이 말씀대로 간구를 드린 건가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마음에 떠오른 생각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간구를 했을 때 그 간구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18절을 볼 때 간절히 진실하게 간구해야 된다. 진실하게 간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떠오른 생각대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간구하는 것이 진실하게 간구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 때 오셔서도 하나님의 말씀밖에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신 거고, 요한복음 16장 14, 15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내 것, 문자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성경에 기록된 대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고,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이 뭐냐? 시편 145편 18, 19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 간구 드리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간구 드리기 때문에 이것을 문자적으로 따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한 19절에 자기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죠. 교회에서 입으로 예수님, 하나님 주여 주여 부른다고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의 말씀대로 믿고 행동하는 자, 그 자가 경외한 자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떠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박한수 목사님도 이 말씀 그대로 땄죠. 그런데 이렇게 되는 자는 어떤 자냐? 15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입으로 예수님 하나님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켜야 되고, 계명을 지키는 자만이 나를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 15절과 21절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고, 26절에는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박한수 목사님은 어떻게 해석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래요. 일단 구해. 말도 안 되는 것도 구해보라는 거야.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니까. 여기서 저희가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입으로 예수님 오식 주여 하면 정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 걸까요? 예수님의 계명은 크게 저희가 요약할 수 있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이고, 구원은 무엇입니까?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데, 어떤 부자 혹은 관원,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왜 나보고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 말씀하시면서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셨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십계명과도 일치되는 계명인데, 그런데 부자 간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다 지켰다고 했는데 다 지켰나요? 박한수 목사님 이 계명 다 지키셨나요? 계명을 지켰을 때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고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 텐데요.
다른 배우자와 가늠하는 것만이 가늠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기의 사람으로 취한 것이 바로 가늠 아닙니까? 도적질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대로 말하지 않은 것이 거짓 증거한 것 아닙니까? 영적으로 성경과 다른 거짓말함으로 인해 그 영혼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분명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는데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했다면 그는 어디로 갑니까? 지옥 영벌에 떨어지는 것은 너무나 성경에 나와 있는 사실인데 진리로 인도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지식으로 나아가지 못하겠다면 아무리 많은 설교를 했을지라도 그 설교는 살인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는 누굽니까? 땅에 있는 사람을 아비라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부모는 누굽니까? 성부 하느님이시죠.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시죠. 호세아 2장 19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하느님께서 장가드신다는 거죠. 이것이 사람 생각으로 장가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장가든다고 말씀하셨고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렇게 되신 분이 바로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하시는 분, 하나님의 영, 육으로는 여자로 오신 분, 이 시대에 오신 분, 그것이 실상이 되신 분이 바로 여기서 말씀하신 부모님이죠. 그것이 바로 그 부모를 성경대로 알아갈 때,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지켜 순종할 때 그때야 비로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부자 관원은 지켰다고 했지만 지켰나요?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제자 광성교회에서는 영생을 믿는다고 하셨고 박한수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나 예수님께서 너무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버려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것처럼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리라는 거죠.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버릴 때 그때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내세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는 세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세상,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는 세상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 말씀이 너무나 어미한 말씀인 것이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영생이지 않습니까? 그럼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는 분명히 계명을 지켜야 되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박한수 목사님은 이 어미한 말씀을 문자적으로도 인정하지 않고 살려면 기도하라고 말씀할 수 있냐는 거죠. 살려면 어떻게 기도를 하면 됩니까? 무엇을 기도하면 될까요? 여기서 저희가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하나의 의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도하면 들어주실까요? 정말 그런 것일까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기도를 하셨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데리고 갈새 고민하고 슬파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 말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철야 기도, 산에 가서 굴을 파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히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나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듣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절대 들어주시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신도 기도를 이렇게 하셨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마무리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 사실을 왜 기독교계는 고민하지 않을까요? 왜 모두 일만 생기면 기도하자고 할까요? 기도할 것이 아니라 진리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 얼마나 많은 기도회가 열렸습니까? 기도하면 됩니까? 주님 우리를 구보 살피시옵소서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께 들으십니까? 절대 듣지 않으십니다. 그런 기도는 가증한 기도일 뿐입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대로 우리가 지켜 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고민해야 되는데 절대 다수의 목사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회를 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신령한 기도 하나님께서는 단 한 줄을 듣지 않습니다. 천주교 교황 코로나 앞에 그는 빈 광장에서도 기도했고 미얀마 사태에서도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나요? 절대 듣지 않습니다.
엘리야를 기도한 걸 보고 따라서 나도 기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기도는 하느님의 말씀이고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했던 느헤미야나 학사 에스라가 했던 기도조차도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했던 한나의 기도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었던 기도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대로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보고 따라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무엇이냐면 온전한 성경적인 방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경적인 방언 기도는 뭐냐? 눈을 깎고 랄랄라 따따따 알지도 못하는 소리를 짓거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하나님의 엄연한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문자대로 읽는 것이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예배 중에 함께 읽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통성 기도고 합심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만이 온전한 기도고 이 기도만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들으시는 기도. 박한수 목사님 뿐만 아니라 절대 다수의 목사님이 밤을 새며 철하러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는 가증하고 설령 들어주셨을지라도 영혼은 파리하게 될 뿐이며 이런 것이 바로 실상이라는 사실을 성경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계속 어떤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죄 짓는 거 아니라면 소원이 있잖아요. 죄 짓는 응답이 아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은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응답을 해 주시려니까 구하게 하시는 거라니까요.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이런 기도를 두고 잠언 30장 15절 이하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어 다고다고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며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선하신 나니 곧 음부와 아이 베지 못한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않은 불이니라.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비밀입니다. 성경은 비유로 기록되어 있고 성경은 반드시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만 알 수 있는 말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사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때 아비는 누굴까요? 육의 아비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육의 어머니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아비 어미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선포되는 영원한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듣기 싫어하는 자들은 골짜기의 까마귀, 실제 까마귀가 와서 눈을 쪼는 걸까요? 독수리 새끼가 와서 먹히는 걸까요? 비유를 말씀하신 거죠. 골짜기에, 이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입니까? 악월의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 살육의 골짜기. 이 골짜기에 누가 서 있냐? 성경과 다른 거짓말하는 목사가 서서 교인들을 쪼는 거죠. 까마귀처럼. 너무나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이런 다고다고 말하는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두 딸에 대해서는 에스겔 23장 4절에 그 이름의 형은 올라요, 아우는 올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올라는 사마리아요, 올리바는 예루살렘이라. 이 말씀을 다 찾아가 보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비춰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아닙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 안에서 다고다고 하는 두 딸이 있다는 거죠. 그들은 족한 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이름을 예수님으로 기도하는 거죠. 모두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지금 이 세대에 일어난 일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엄연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조각으로 문자적으로만 보고 살려면 기도하라. 이것은요 경건의 모양을 취한 것 같지만 경건한 신앙생활도 아니고 흉악의 결박으로 교인들을 옥죄는 지옥의 사자, 무정행의 사자, 음녀가 서 있는 음부에 있는 자, 이런 자들이 하는 설교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기도가 눈 감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할 때까지 간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결정적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2편 19절입니다.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필요하다. 다윗은 시편을 기록한 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의 기도가 필요하다, 끝내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엘리야가 했던 그 기도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에게 그걸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사로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사로이 자신이 원하는 바, 설령 그것이 구국 기도일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는 모든 기도는 가증할 뿐이라고 이미 말씀하셨는데 또한 설령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파리하다고 하신 말씀을 왜 고민하지 않냐는 거죠. 이 말씀을 고민했다면 박한수 목사님처럼 살려면 기도하라 말할 수 있습니까? 무슨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박한수 목사님 제자 강성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지 않는 걸까요? 코로나19에도 그 교회는 무사한 것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건 당신들의 착각일 뿐입니다. 여러분 눈 감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기도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기도를 하려면 방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핵도 이루어지지 않는 바가 없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기록된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는 것이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랄라라 따따따가 방언 기도가 아니라 그건 귀신의 소리, 지옥 영벌에 떨어집니다. 살려면 기도라는 그 기도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본능적으로 아는 기도를 드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고 듣고 믿고 깨달아 행동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때야말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성부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계명을 지켜서 육체도 죽지 않고 온전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려면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성경대로 믿고 행동하라. 온전한 믿음으로 거듭나라. 그렇게 될 때 육체도 죽지 않는 온전한 영생, 하나님의 명령이 이 땅의 실상이 되고 우리가 그 실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